분멸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과연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저분은 성령님이 시키는 일을 할까?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열심히 일은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마귀 짓 하는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넌 참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잘 듣고 계시다가 내가 지금까지 이 마귀 시키는 짓을 했구나, 아니면 난 정말 성령님의 사람이었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다 보면 분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응답은, 인생의 모든 응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다 보면 영이 분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교과서가 성경 66권입니다. 오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제쳐놔버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교회를 등한시하고 나 혼자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천지 창조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또 성경을 모르면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귀가 있는지 천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천국에 가는 길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야 합니다. 세균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현미경을 통해서 세균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일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원경을 통해서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세상 말은 우리가 다 접어두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신구약 전체에서 과연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은 분명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마귀가 시키는 짓을 하면 안 되지. 오늘 이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책망받는 분이 있고 세상 말로 얻어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별을 못하니까 이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해야 될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지 이것조차 우리는 전혀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 14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14장 12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은 바로 마귀 사단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계명성 사단 마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14장 13절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넘봅니다. 이사야 14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시고 충성하시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사탄 마귀는 항상 끝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상석에 앉지 마라. 항상 말석에 앉아라. 큰 자가 되지 말고 작은 자가 되어라. 오늘 교회 안에 보면 자신을 높은 자리에 세우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을 갖는 분이 있고 스스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됐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쫓으시는데 원래 이 자가 타락한 천사입니다. 땅으로 내려왔을 때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서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했습니다.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가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하는 짓이 어떤 짓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에게 하는 말이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 종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단 마귀가 가장 먼저 하와에게 접근하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들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 아담 하와에 먹었어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마귀의 말에 속아서 먹었습니다. 땅에 내려왔어도 이 욕망은 높아지고 싶은 욕망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는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그랬고 땅에 내려와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사람 속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생각 집어넣는지 아세요? 교만령을 집어넣습니다. 교회 안에 보게 되면 겸손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세상 신분으로 보게 되면 대단히 지위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못지않게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존경받는 분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대단히 낮은 자리에 계세요. 대단히 겸손하세요. 잘난 체 하지 않습니다. 빈깡통에 소리가 납니다. 가득 채워진 깡통 속에는 소리가 나질 않아요. 곡식은 익을수록 땅으로 자꾸 수그러져요. 그런데 쭉 정일 때 고개를 쳐듭니다. 신앙생활의 껍데기니까 자꾸 쳐들어요. 그런데 오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자꾸만 수그러집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악한 영, 마귀 영이 하는 일이 또 한 가지를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담 하와에게 접근했던 이 원수 마귀가 이번에는 그 아들 아담 하와의 몸을 통해서는 첫 아들인 가인에게 이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생각을 짚어놓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는 사람 속에 생각을 넣습니다. 이것이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체계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냉철하게 생각해도 내 생각인 것 같았는데 그 배후에 생각을 조종하는 자가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조종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듭니다. 그리고 자꾸만 높아지고 싶어요. 끝없이 높아지고 싶은 명예욕, 이 탐심의 욕. 그런데 창세기 4장 8절에는 가인 속에 들어갔던 이 원수 마귀가 그 아우 아벨을 죽입니다. 과연 사단 마귀가 이 짓을 시켰을까요? 성경의 근거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어떤 짓을 하냐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최초의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슨 말씀합니까? 이 가인은 마귀에게 조종당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이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배후에서 죽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분별을 우리가 합니다. 마귀가 시키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람 많이 죽입니까? 뭘로 죽이나요? 말로 죽여요. 사람의 신앙생활을 죽입니다. 이것이 배후에 사탄 마귀가 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또 우리가 찾아보면 마귀가 하는 일이 대단히 충격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과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저는 지금 성경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지금 전하는 저도 함께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자살 이 시대가 자살 시대예요.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 많이 끊고 있습니다.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살은 어떤 것일까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곧 법입니다. 마음대로 나라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울왕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사는데도 악령이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1장 4절에 스스로 자신의 칼을 가지고 자살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배후에 누가 있다고 그럽니까? 악령이 사울왕에게 들어갈 때.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환경에 몰릴 때, 정신적으로 너무 지옥 같은 그런 환경에 접할 때, 또 세상 환경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할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순간에 누가 뒤에서 조종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아라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 자살해요. 나중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죠. 여기서 성경을 또 보게 되면 신약으로 옮겨와서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악령에 잡혀서 자살한 사람이 사울왕이면 신약에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데 요한복음 13장 27절과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가룟 유다한테 마귀가 예수 팔으라는 생각을 넣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니 27절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성경 강조합니다. 사단이 즉시 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여기 순서가 있어요. 자살한 사람이 갑자기 자살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자살하게 돼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 생각을 가질 때에 마귀가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마귀가 생각을 놓고 그 다음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게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을 때 바로 엎드려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이러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생각 속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앞에 귀신은 도망가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것이 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보면 누가 하는 행동이냐면 마귀가 배후에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부정적입니다. 사단 마귀는 한 가지 특징이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마귀는 사람의 생명을 헌신짝처럼 마치 길거리 돌멩이처럼 그렇게 취급합니다.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가면 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게 되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 이름 무엇이냐? 물으셨더니 군대입니다. 그래요. 이 군대란 말은 원문에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레기온은 당시 로마 군대 용어입니다. 3천명에서 6천명 군대 숫자를 얘기할 때 레기온이란 말을 쓰는데 이 엄청난 군대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잡으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마가복음 5장에 5장 5절을 보면 군대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갔더니 귀신이 하는 행동이 돌로 제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해치고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로 자신의 몸을 칩니다. 사정없이 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세요? 자해라는 것입니다. 자살과 자해. 배후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마귀가 시키는 짓이다. 내 마음을 상처내는 사람 있죠. 지나간 세월 속에 살아오다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에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발자국이든 과거라는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라는 발자국을 돌아보았더니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10년, 20년이 흘러갔고 몇십 년 전에 겪었던 일인데 그리고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한테 경험했던 그 아픔 이제는 성장해서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50, 60이 갔는데도 신앙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과거의 그 상처가 순간순간 이것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구약에는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해야 뭘 하시겠다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옛 상처가 치유 안 된 상태에서는 새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지나간 아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 마음에 자꾸 상처를 자꾸 덜쑤시는 이런 과거의 그 아픔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에 대해서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과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엔 예수님께서 신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상처는 지나갔으니, 옛 과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는 새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간 세월 속에 묻혀야 되는데 기억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늘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짓인지 아세요? 마귀 사단이 자꾸만 내 마음속에 상처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슬픔으로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있는데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안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늘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런데 여기 염려란 말은 따라서 메림나오, 헬라의 메림나오 이 말은 갈라졌다, 찢어졌다, 쪼개졌다, 부서졌다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관계, 내 관계 찢어졌어. 왜 그런지 아세요? 믿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리라 하셨죠.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할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 믿음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염려를 잔뜩 끌어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로 너 관계 나오고 너 나 지금 무시하는 거냐? 네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대로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준다 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마음속에 염려를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더니 일어나서 돌아서면서도 그 염려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하신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따라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오늘 시간 무엇을 구하시든지 오늘 기도하신 대로 나는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강조합니다. 바로 때는 어느 때에 맞춰야 되냐면 아버지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듯이 바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응답이 늦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음으로 구한 사람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 최고의 큰 무기가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공할 능력이 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 바다를 갈라내신 하나님. 여리고 성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 부르짖을 때에, 소리칠 때에 부르짖는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소리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입니다. 그때 주님 발걸음 멈추세요. 그리고 너 소원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기도가 돼야 돼. 오늘 이 기도 결코 여러분 그 기도 줄로 오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을 구했든지 반드시 나는 이루어진다. 이것이 1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반드시 내가 내 생애에 이것이 이루어진지 안다 할지라도 내 자손이, 내 자식이 내가 기도 심은 것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탄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이 사탄 마귀를 말씀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그 도둑질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따라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죽이는 것과 멸망시키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거밖에는 안 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29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 주목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라지 있잖아요. 알곡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라지 그러니까 이게 쭉정이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쭉정이 따로 있어요. 가라지와 쭉정이 알곡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아예 이 사람 껍데기예요. 쭉정에는 아예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 생기질 않아. 처음부터 가룟유다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룟유다를 가리켜서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교회는 와기는 앉아있는데 전혀 믿음이 없어요. 전혀 믿음의 모습이 없어. 그런데 가라지는 어떤 모습이냐면 밀밭 사이에 팔레스타인이 가보면 밀밭에서 자라는데 자라 올라올 때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분별이 안 됩니다. 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을 때 확인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놀라운 것은 어디에 영양분을 빨아먹느냐면 알곡과 이 가라지가 같이 심겨져 있을 때 이 가라지가 땅 밑에서 알곡의 뿌리를 감습니다. 그래서 알곡에서 나오는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아요. 오늘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이 낭만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누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와서 흔들어 대요. 때로는 짐승들이 와서 밟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추수할 때 뭐가 와요? 모내기 할 때는 태풍이 오질 않아요. 봄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봄에 뭐를 심을 때는 참새가 안 옵니다. 태풍이 안 와요. 그런데 가을 되면 두 가지가 와요. 참새 때가 날아들어. 왜 그래? 쪼아버리려고. 이단 같은 참새 악한 영들이 와서 쭉정이 만들기 위해서 쫓습니다. 또 하나는 태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알곡이기 때문에 자꾸 흔듭니다. 너무 떨리려고 쓰러졌다 하면 바로 돌쥐나 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쓰러졌다면 볍씨는 썩어버려요. 여러분 절대로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는 마세요.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마귀가 아주 결정적인 걸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들으나 마귀가 가서 말씀 들은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서 믿어 따라서요. 믿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간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 뺏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그대로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으나 마귀가 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라 그러셨어요. 항상 머리에 기록하면 안 돼요. 마음에 새겨놓으세요. 오늘 시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구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따라서요. 씨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씨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씨를 내 마음에 잘 심어놓으면 성경에 약속하시는 모든 축복이 여러분 것이 돼요. 말씀의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5장 제가 지금 여기 소개한 내용들은 전부 지금 마귀가 하는 행동, 마귀가 시키는 일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교회에서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물질 많이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과 드린다 해서 가정에 별 지장이 없어. 그런데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헌금 생활에 인색할 때 하나님 앞에 물질 속일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 종을 보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단이 너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대신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물질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성령 시대에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전하지 않을 때에. 왜 성경은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두 사건이 소개되고 있죠. 사도행전 3장 1절이 바로 일어난 사건은 남연소 안전병이 된 자 일으켰죠. 바로 5장에 와서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땅값 얼마를 감추었더니 하나님 바로 베드로 보내셔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너는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구나. 그리고 너는 성령을 속인 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물질 관계가 속이는 경우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다고 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단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물질관계에 인색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펄펄 뛰는 사람이 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기 충만이에요. 당신 감정 충만이라고. 오늘 성경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가장 지금 가장 큰 위기이고 또 이 사회의 큰 엄청난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지금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 집안에도 있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고 이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사단 마귀영이 뭐라 그럽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온 천하를 꿰는데 밤낮 없이 우리 형제들을 참수한다 있습니다. 참수가 뭔지 아세요? 날마다 찢어대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참수란 말은 헐떠들 참 아랠 숫자를 말하는데 이 사람은 입만 열었다 하면 늘 부정적이에요. 사람을 깎아내려요. 사람을 계속 비판해요. 한마디도 좋은 얘기를 안 해줍니다. 죽이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사람이 들으면 섬찟섬찟한 불안을 조성하고 공포를 조성하고 사람에게 자꾸 겁을 주어요. 그리고 사람 관계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뱀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뱀은요. 계속 뱀은 혀를 날름거려요. 이것이 마귀를 왜 뱀으로 말할까? 생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입을 다물 줄 몰라요.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계속 입을 열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내 신앙에 찬물을 끼얹어. 얼음장을 차갑게 만들고 목사님을 내가 불신하게 만들고 성도 관계를 불신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은 가정에 가서 달라질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짓을 합니다. 가정 다 갈라내요. 성도 저 식구 몇 명도 안 되는 식구들을 니편 내편 다 갈라놔버려요. 가장 무서운 것이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 가지고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배후에 영분별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누가 뒤에서 이 짓 하느냐면 참소영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참소영을 받은 자가 있어. 항상 사람에게 좀 길을 살려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성령이 하신 일을 소개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과 누가복음 2장 27절과 사도행전 2장 46절 제가 이 말씀 제가 지금 소개한 내용들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는 따라서요. 성령께서 지시하신다. 여러분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이.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는 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누가복음 2장 27절에 크게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성전은 누구든지 다 오는 곳이지만 누구든지 다 오지 못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는 누구든지 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다 믿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런데 여기 보았더니 성전에 들어가는 것도 누가 인도하셔야 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그게 따라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만 세면 우리 성산에 모이는 분들이 계세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을 좋아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성전을 좋아해요. 성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봉사가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을 해요. 그분이 증언해 주셔야 돼. 그분이 보증해 주셔야 돼.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 로마서 8장 26절에는 오늘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지쳐버린 분들이 계세요. 기진맥진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을 받지요. 이 시대는 한 군데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전부 불안전합니다. 하늘, 땅, 물 어디든지 안전지대는 없죠. 그런데 안전한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예수님 안에.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여러분 연약하고 힘들 때 로마서 8장 26절에는 크게 따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만드시고 내가 힘들 때 바로 잡아 일으키시는 우리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세요. 죽은 자도 살려내세요. 오늘 성령님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무너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은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소망이 넘치게 만들고. 자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자살하죠. 포기해버리니까. 그런데 그건 누가 시켜요? 마귀가. 그렇다면 성령님은 반대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자꾸만 소망을 집어넣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성령님은 반드시 한국교회에 소망이 넘치게 해주세요. 사회가 아무리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도 진통을 해도 반드시 한국교회, 한국 이 사회, 이 민족은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소망이 넘치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무엇이 잘 안 되는데 자꾸 내일에 대한 소망이 꿈틀꿈틀거려요. 오늘은 안 되지만 내일은 잘 되겠지. 그리고 돈은 없는데 뭔가 큰 부자가 된 것 같아.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간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 전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전도자예요.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항상 입을 열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항상 입을 열면 무슨 얘기예요? 은혜 이야기예요.
항상 입을 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모두 어디 곳에 가도 완전한 데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다니까. 내 자신을 돌아봐도 허물투성이란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런데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문제점도 있겠죠. 그러나 좋은 점도 있어요. 교회 모든 분위기를 보면 좋은 걸 얘기를 하세요. 사람을 볼 때 자꾸만 허물을 보지 말고 저분한테 무엇인가는 좋은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 좋은 점을 찾고 장점을 찾으시라고. 이 눈이 긍정적인 눈이에요.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눈이 건강한 눈이에요. 병든 눈이 자꾸 허물만 보여. 마음이 병들었으니까 자꾸 비판한 소리만 해요. 내 마음이 건강하고 여유가 있으면요, 절대 남 비판하지 않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건강을 알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건강미. 아, 저분 대단히 건강하구나. 그런 분은 자꾸 사람들이 붙어요. 그런데 보세요. 남을 계속 지적하고 비판하면 사람이 안 붙어버려요. 여러분, 가정에 가족도 안 붙어요. 항상 우리 입이 은혜로운 입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 떠나실 때에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죠. 따라서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 되어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느 곳이 가든지 은혜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감사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7절 이하에 그리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 9가지가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은사가 주어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 성경에 기록된 9가지가 내게 주어집니다. 합해서 성령 한 분이 함께 하시면 9가지 은사,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은사예요. 지혜 말씀을 받기 원하십니까? 말씀이 하는 말씀이 지혜예요.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가 가운데 세 번째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믿음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병고치는 은사, 능력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오늘 이 9가지 은사, 오늘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령님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죠. 가장 첫 번째가 어떤 열매? 사랑인데 묻겠습니다. 이 사랑이 아가페예요, 필레오예요, 아니면 서트록이에요.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양보할 줄도 알고 내가 져줄 줄도 알고 그리고 헌신적인 거예요. 무조건 희생적인 거예요. 나 자신이 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 중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